요즘 같은 시대에 조직 보스의 딸이라니. 정말 창피해. 엄마! 엄마! 왜 그 여자애가 왜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거냐는! 우리 귀염둥이 우리 아들, 울지 마, 울지 마. 그런 여자아이가 뭐가 좋다고 그러니? 엄마가 있는데. 에이씨! 씨! 엄마보다 요루루꾸가 더 좋다고! 뭐? 엄마보다 걔가 더 좋아? 그 여자의 얼굴 한번 보고 싶구만. 얘들아, 잘 들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고백하게 만들어. 알겠나?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들 이제 됐지? 내일 학교에 가서 여루루한테 말을 걸어보렴. 그러면 너가 좋다고 난리를 칠 거야. 정말 역시 엄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게 해준다니까. 역시 엄마 최고. 아가씨, 이제 학교 갈 시간입니다. 알아요. 알아서 가요. 뭐 볼 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보스가 며칠간은 아가씨 학교에 같이 동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학교까지 이제 쫓아온다고요? 가시죠. 내리시죠, 아가씨. 해꿈 아저씨, 학교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소문이라도 나면 아저씨라도 끝이니까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안녕? 유루 안녕? 우리 오늘 학교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갈까? 아, 미안. 내가 오늘은 좀 바빠서 나중에 가자. 야, 너 혹시 내 친구한테 뭐 딴 말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 학교에 소문 쫙 퍼졌어. 너 흑장미파 조직 딸이라고. 뭐? 네가 소문 냈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목숨만 살려줘 제발. 기쁨이 목숨. 이거 누가 한 거야? 네가 했어? 아니 네가 했어? 아가씨,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고추장파가 학교까지 들어온 겁니까? 학교 안에 들어오지 말랬잖아요! 애들이 다 보는데! 야, 너네 왜 그렇게 쳐다봐? 누군 내가 조직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알아? 어이 어이, 여루루크, 세상은 말이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예를 들면 한순간에 날 사로잡은 너처럼 이제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 이제 그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미쳤어? 난 그냥 네가 역대급 생겨서 싫은 거야. 제발, 제발 이제 좀 그만 괴롭혀! 오래와 젠장. 내가 역겹다구. 우리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어라?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오이 오이, 널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이 역겹다는 소리를 들어? 안 되겠다! 얘들아! 고추파의 매운맛을 보여줘라! 불 좀 지켜봐 빨리! 아, 들키겠어 이러다! 아,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오, 야, 불 붙었다! 빨리! 너도 하나 잡아! 좋았어. 이거 정도면 5성급 호텔을 짓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지. 어이, 여기 있었구나. 어떤 자식이 스카이블록 재밌게 하고 있는데 올라와서 난리야? 얘들아, 들어가자! 어? 자식이 될 것 같아? 이 자식이 될 것 같냐고! 으으으! 이러지 마! 야, 구역 정리하러 왔다. 얘들아, 들어가자. 야, 니네 뭐야? 대장님, 신나라 문방구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정말 짜증나. 내가 조직의 딸이라는 게.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가씨, 저 잠시 일이 생겨서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위험해. 빨리 집에 가봐. 그게 무슨 말이야? 고추장 박아. 제가 엄마를 모를 줄 아세요? 엄마는 항상 조직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까지 팔아서 세력을 확장시킬 생각인 거잖아요! 여보! 도망쳐! 아,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고추파 녀석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이제 당신을 노리러 올 거야. 도망쳐야 돼. 그 녀석들이 우리 여보를 이렇게 떡처럼 만들어 놨어? 여보, 걱정 마. 나 혼자 해결하고 올게. 여보, 혼자 갈 생각은 아니겠지? 안 돼, 위험하다고. 걱정 마, 여보. 편히 쉬어. 우리 딸이 오면 같이 숨어 있어, 알았지? 여보, 안 돼! 아빠! 그래, 딸, 왔구나. 일단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나랑 숨자구나. 아빠, 이거 다 고추장파 녀석들이 그런 거야? 그래. 엄마는? 엄마는 혼자 고추장파의 아지트로 갔다. 이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하더구나. 뭐라고요? 엄마 혼자 그런 데 갔다고요? 일단 요리야 위험하니까 아빠랑 같이 숨어 있자구나. 안 되겠어요. 제가 고추장파 녀석들한테 잘 말해볼게요. 그 못생긴 애랑 사귀면 이런 일도 없죠? 제가 그냥 가서 사귄다고 말할게요. 아니야, 그래, 나랑 같이 숨어있는 게 낫겠어. 요리야, 가지마! 우리 가족들을 해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고추장 반 녀석들. 흥!
분명히 녀석들의 아지트가 여기라고 했는데.